버스정차로 대참사 직전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전세버스입니다. 전세버스인데 몇 인승인지 제가 여쭤봤는데요. 45인승. 앞유리 하단에 설치돼 있다네요. 2020년식이고요. 2억 3천만 원짜리. 그리고 옵션까지 합쳐서 2억 8천, 3억가는 아주 비싼 전세버스. 와, 버스가 3억 가는군요. 근데 블랙박스가 좀 밑에 달려 있습니다. 하단에 있어서 마치 저는 SUV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 전세버스 45인승 옵션까지 합쳐서 이 버스 이름이 현대 유니버스 노블 EX. 아, 이게 최근에 새로 나온 거네요. 엄청 길고 12m? 예. 제일 긴게 12.5m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3억 원 가는 그런 버스입니다. 버스 정차로를 달립니다. 버스 정차로 시속 100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뭐야? 내 속도를 서서히 줄였네요. 뭔가 이상해 속도를 줄였는데 아니 니네 뭐야? 아니 니네 왜 들어와? 승용차가 에헤 여기 요차가 고장난 차가 있네요. 요차 때문에 아니 고기를 그렇게 피해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거요, 버스 정차로 피해서 가는 거 앞에 고장난 차가 있으면은 이 오른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여기서요, 차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뒤에서 오던 차가 시속 100으로 달려오는데 저렇게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급제동하다가 사람들 왕창왕창 다치면은 우선 앞에 멈춘다 하더라도 뒤에 탔던 뚜르륵 하면 여러 사람 다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 나면 여러 대죠. 쾅쾅쾅쾅 큰일 납니다. 버스 정차로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는 들어가면 폭탄 터져요. 보실까요? 빗길에요. 빗길에 앞에 차를 갖다 피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보시죠. 버스 정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가는 차들이 어떡합니까? 그 앞에 가는 차를 박을 것 같은 옆으로 피해가면서, 이런. 아니 이거요, 블박차가 미리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그렇지 이거 그냥 대형 참사랍니다. 버스 정차로 들어가지 마세요. 버스 잘못 씁니다. 뭐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달리다가요, 앞차랑 전방주시와 함께 안전거리 필요하죠. 근데 앞차랑도 가까워져요. 가까워질 때 오른쪽으로 가야죠. 왼쪽으로 가서 쓰면 어떡해요. 뒤에 버스 오잖아요. 버스. 예. 이 사고로 버스에 45명 다 다쳤대요. 그럼 한 번에 2주씩만 하더라도 5주씩, 5사 20, 200점이 넘어요. 면허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보다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자, 버스 정차로 옆을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피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령 앞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앞에 고장난 차가 있거나 앞에 뭐저 앞차를 들이받을 것 같을 때 앞차를 박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설령 앞을 좀 제대로 못 봐서 또는 안전거리 미확보 그럴 때 피하지 마세요. 버스 정차로도 피하지 마세요. 앞에 뭐가 있다고 해서 돌아가더라도 버스 정차로 돌지 마세요. 대형 사고 납니다. 명심하십시오. 피하더라도 버스 정차로 비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폭탄지대입니다. 폭탄지대. 거기는 터집니다. 피하더라도 버스 정차로 아닌 쪽으로 피해 가십시오.